반갑습니다. 중동고등학교는 제 친구가 아주 중동고등학교 출신이 돼가지고 하도 자랑을 많이 해가지고 많이 들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100년 역사를 갖고 있고, 그리고 단순한 한국의 학교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세계 속의 중동고등학교로서 잘 알고 있습니다. 역사의 인물이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역사의 인물이었던 할빈 의의를 익히는 안중 의사님도 같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저는 사실은 안중 의사를 그렇게 많이 모릅니다. 최근에 배우기 시작했고, 저는 이제 오랫동안 기자 생활을 해오다가 이제 정년퇴임을 하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걸 생각하면서 이제 안중에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배워야 될 인물이고 여러분과 같이 함께 배우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제는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할빈 의교와 우리의 과제, 이게 뭔, 우리 과제가 뭔지를 살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은 이렇게 구성해봤습니다. 여러분도 그 자서를 통해서 읽어봤겠습니다만 간단히 요약을 해볼까 합니다. 안중 의사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두 번째는 안중은 왜 입도 흐름을 처단할 수밖에 없었는가? 세 번째는 할빈 의교의 정당성, 그리고 그 재판하는 과정이 불법성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중 의사의 순국에 대한 오늘 지금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같이 한번 생각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이 좀 되면은 질의답변도 하고 우리 각오나 소감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중 의사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여러분 교육을, 참, 그 책을 봐서 알겠습니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누구, 바로 한마디로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예? 누구요? 애국자. 또 다른, 또 기억나시는 게 있습니까? 안중근 하면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 게. 예? 독립운동가. 조금 구체적인 것 같습니다. 전달. 메모입니다. 좋은 메모입니다. 예, 네, 맞아요. 안중근 의사는 독립운동가이면서 항일투사였고 결정적에서는 이또 기분을 차단했던 거죠. 또 뭐가 있을까요? 예? 네? 예, 네, 또 뭐가 있을까요? 의병. 의병은 좀 같은 과 같아. 좀 다른 게 뭐 있을까요? 예? 네? 군인. 오케이. 군인도 좋습니다. 좋아요. 감사합니다. 또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교육, 누구? 예, 네, 교육자.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제가 기대하는 답은 안 나왔을 좀 아쉽습니다. 자, 슬프게도 우리는 애국지사, 독립투사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일본에서는 안중 의사를 가르쳤을 테러리스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 내에서도 그 잘못된 표현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든 이렇게 좋지 않은 표현도 있습니다. 이 현실을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고요. 그러나 이것은 주로 이 빙산의 일각처럼 바깥에 드러난 모습이고,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알아야 될 안중 의사의 또 다른 면모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했다시피 이런 것들이 있었죠. 아까는 얘기를 못했지만 저는 이 평화주의자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단순한 항일운동가가 아니라 그 이상의 위대한 사상가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누가 얘기했다시피 교육자. 이분은 학교를 설립해서 직접 운영하십니다. 또 참군인. 맞습니다. 참군인. 그리고 사상가였고, 또 하나는 정말로 자기 목숨을 던지는 그런 뭐라고 할까요? 참 종교인이라고 할까요? 카톨릭 신자로서 목숨을 던지는 그런 역할을 하셨고, 또 하나는 글씨를 정말 붓글씨를 아주 잘 쓰셨죠. 명문가의 후손으로서 공부도 많이 하셨고 붓글씨도 잘 쓰는 서기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국제정세에 아주 빠삭했습니다. 이, 그 중에서
저는 일본이 평화주의자이기 때문에 단순히 대한민국의 한 애국지사가 아니라 아시아에서, 아니 세계에서 존경받아 마땅한 인물 같습니다. 오늘 그 얘기란 것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바라볼 때 안중근 의사는 일대기를 여러분 이제 안흥철 역사를 통해서 봤겠습니다만은 1879년에 황해도의 해주에서 출생하셔가지고 16살 때 신천 의료군이라는 소위 그 부대를 이끌게 됩니다. 그 당시 잘못 알려진 동학혁명과 동학혁명에 대한 그 배치 상황이었는데 그때 선봉양이 가하게 되고 부인 김아래 씨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게 16살 때입니다. 지금 여러분 몇 살쯤 되죠? 16, 17, 18, 19쯤 되겠죠. 여러분 바로 이 나이입니다. 이때부터 이분은 소위 말해서 대외 활동을 하게 되겠는데 19살 때는 도마라는 세례를 받게 됩니다. 우리말로는 홍석구 혹은 빌렘 신부로부터 해가지고 가족 전체가 천주교 세례를 받게 되죠. 그러다가 29살 때는 요즘 미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당시 천주교 대한민국 쪽에서 대한제국 쪽에서 있던 주교께서는 미텔 주교께서는 조금 안중근 의사와 좀 다른 의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이 민족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교육을 했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학교까지 짓고 대학을 진료케 했었는데 주교님께서는 그걸 반대를 했습니다. 그 반대한 배경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우리 수준이 아직 안 맞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너무 또 과격하다는 생각 때문에 반대했기 때문에 그때 이후부터 미틀 수교와 주교와 관계는 소위 대치 관계더라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외국어를 많이 배우려고 했는데 프랑스까지 포기하면서 하게 되는데 이 면제는 본과 다르기 때문에 좀 생략하고요. 아무튼 그때부터 해가지고 이분은 우리 민족이 우리나라가 너무나도 위험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나라를 어떻게 한번 구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으로 해외로 나가보게 됩니다. 바로 그때가 1905년대부터 해가지고 중국 산동반도 상해 이쪽을 해서 해외에 나가서 어떻게 하면 해외 독립운동 기지를 만들까를 돌아보게 됩니다. 이때가 바로 여러분 나이와 같은 나이입니다. 19, 21살쯤 됩니다. 근데 그래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있을 때 1905년도에 안중근 의사의 나이 27살 때 우리나라는 을사보호조약이라는 것을 맺게 됩니다. 보호는 뭐냐? 대한민국 국민들은 자중 능력이었기 때문에 일본의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치욕적인 조약을 맺게 되는 거죠. 이때부터 안중근 의사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는 해외에 나가서 드디어 군대로서 대항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해외를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가서 러시아, 중국 이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안중근에 대해 조금 어느 정도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자 다시 이제 가보죠. 이토 히로부미 처단에 대해서 왜 이토 히로부미를 죽게 되는지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6일 오늘이 며칠이죠? 22일 10월 26일이 무슨 날이죠? 10월 26일 날이 뭐죠? 예? 누가 아시는 거 없습니까? 앞에 분은 모르시나? 10월 26일이 무슨 날이죠? 예.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날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관찰해 본다면 1909년 10월 달에 이토 히로부미가 할빈에 온다는 신문 뉴스를 통해서 보고 또 대동공보사의 주필 이강으로부터 정보를 입수합니다. 21일 우덕승과 함께 할빈역으로 갑니다.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할빈에서는 조도선이나 통역을 맡은 유동화를 영입해가지고 쫓아가게 됩니다. 이때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가지고 이중포진하게 되는데 우덕순, 조도선은
책하고 열한 곳에 대기하게 하고 있고, 안중근은 만약에 놓쳤을 때를 대비해가지고 그는 할빈역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상대로 우덕순, 조덕순 여기는 발각이 돼가지고, 이제 그 이또림을 처단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안중근 의사가 일을 하게 되는데, 10월 26일 오전 9시쯤에서 이또림에 도착이 됩니다. 자, 요 내용은 그림을 통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열차를 타고 이또르병에 나와가지고 일본 대표라든지 각국 대표 열병을 거치고 왔을 때 찻집에서 차를 한잔 마시고 일본 환영단 뒤에 있다가 안중근 의사가 와서 총을 쏘게 됩니다.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찻집은 작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정부에다 부탁해가지고 안중근 의사가 이또림을 처단한 장소를 표시해야 되는 요청에 따라서 응답하는 차원에서 이 찻집을 개조해가지고 오늘날 안중근 기념관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가 되면 한글로 표시되어 있고 중국어로도 표시되어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이또림을 처단하게 되자 이것은 한국과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게 됩니다. 당시 뉴욕타임즈에 나왔던 사파인데 이 사파는 잘못되어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기모노를 입고 이또림을 처단한 것처럼 되어 있지만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일본인으로 가장한 것으로 했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조금 더 그림을 보시면 확실히 알 겁니다. 그 당시에 이 이또림을 처단한 동영상이 있었는데 그것이 나중에 밝혀지게 되죠. 바로 이 장면입니다. 예, 열차가 오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또히루미를 처단하는 총을 쏘는 장면은 잘렸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찾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후방 부분 나오게 됩니다. 지금 이제 총을 쏘고 붙잡혀 나오는 장면입니다. 예, 바로 이분이 걸음걸이 굉장히 늠름하죠. 당당하죠. 그는 도망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잡힙니다. 그리고 그 당시 그 자리에서 꼬레 우레라는 대한민국 만세라는 러시안 말을 세 번 만세를 부르고 당당하게 잡힙니다. 그래서 이또 우리는 이건 이제 검찰들이 그 당시 조사한 바에만 정확하게 안중근은 이또 우리 여섯 발을 쏴가지고 세 발이 다 명중합니다. 그래서 한 15분 정도 만에 이또 우리는 바로 절명하게 됩니다. 바로 죽게 되죠. 이또 우리는 누구냐? 여러분도 아시는 분이 있겠습니다만 이또호르미는 일본 사람들이 화폐 속에 나타날 표시될 만큼 일본인들한테는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일본이 초대 총리로 돼가지고 일본 메이지 헌법 한마디로 유신 헌법을 만들어가지고 근대화를 이끈 대단히 훌륭한 인물임에는 불만합니다만 그는 제국주의자였습니다. 아시아의 평화를 짓밟으면서 일본이 부국 강병만을 생각했던 사람이었죠. 아시아에 대한 침략을 일으키고 우리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체에 큰 고통을 줬죠. 러시아 러일전쟁, 청일전쟁 일으켜가지고 승리를 이겼습니다. 그러나 그 여파로 우리 아시아 지역에는 공포가 되었고 힘든 나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안중근 의사가 왜 이또림을 주게 되는지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예, 네, 누구죠? 예, 네, 죄송합니다. 좀 전달 좀 부탁합니다. 예, 네, 첫째, 우리나라의 민비를 처단합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수치스럽습니다만 일본 자체 내의 보고서에 하면은 20번의 강간을 하고
완전히 그야말로 사람을 찢어박이듯이 죽입니다. 한 나라의 왕기를 그렇게 처참하게 죽였습니다. 자, 이것은 뮤지컬을 통해서 이 제목이 뭔지, 왜 죽였는지 우리가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 뮤지컬에 난 내용 중에서 여러분이 뭐가 있는지 다시 한번 봐보시죠. 이 노래를 부를 때
누가 죄인인가? 지금도 일본에서는 이토 히로부미는 살인자라고 해서 안중근을 살인자라고 명하고 있고 테러리스트라고 일본 정부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초대부터 4대까지 총리를 역임했었고 그 뒤를 이은 아베 총리도 지금도 마찬가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역사는 이어지고 있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일주의자들이든지 역사를 잘못 배운 사람들은 일본의 입장을 이해한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일본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만큼이라도 근대화됐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우리 국민들을 얼마나 학살했는지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역사를 잊는 자는 미래를 볼 수가 없습니다. 과거를 모르는 자는 미래를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상기합시다. 이토 히로부미의 죄, 항구의 명성황후를 시해한 죄, 두 번째, 한나라의 왕을 고종황제를 폐위시킨 죄, 을사늑약 조약을 강제로 체결한 죄, 독립을 요구하는 무관 항구인들을 학살한 죄, 정권을 강제로 빼앗아 외교권을 박탈하고 국방권을 박탈하고 통감 정치를 한 죄, 광산, 철도, 산림, 농지를 강제로 빼앗고 우리 농민들이 헐벗게 한 죄, 우리 국민들 헐벗게 한 죄. 일본은 제1은행권 지폐를 만들어가지고 한국의 경제를 교란시켰습니다. 일본 돈이 아니면 통용이 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한국 군대를 강제로 훼손시켰습니다. 우리의 교과서를 불살라버리고 일본 교과서를 쓰도록 강요했습니다. 심지어 새로운 리더가 나온 것을 막기 위해 가지고 외국에 가서 공부를 유학도 못하게 막았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외국 유학도 갈 수 있습니다만 그 당시는 일본이 유학도 못 가게 막았습니다. 한국인이 일본이 보호를 받고자 한다고 해서 세계에 거짓말한 지 그래서 헤이거 밀사에 파견되죠. 윤여사가. 우리나라와 일본사는 계속 끊임없이 전쟁이 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태평무사하다고 일본 천황을 속입니다. 일본 천황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실은 일본 천황의 피해는 우리 조선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건너가가지고 지금 일본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일본 안에 있는 그 왕실들은 사실은 우리 한국의 우리 조선의 후예들입니다. 대륙 침략, 러일 전쟁, 청일 전쟁을 통해서 아시아를 집어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일본인들도 잘 모르고 있는 죄가 있습니다. 아까 했다시피 일본 천황의 아버지 태왕기를 죽였습니다. 자기가 권력을 잡고해가지고 천황을 로봇으로 만들면서 천황의 아버지까지 죽인 죄. 어찌 나의 죄가 죄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토 히로부미는 그 많은 사람을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살아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하늘 대신에 저를 처벌하는 기분으로 했을 겁니다. 이 역사의 장면들 잠깐만 그림만 보시죠. 강제로 보호자를 만들고 손톱을 뽑는 고문을 하면서 물을 부는 고문, 칼로 바로 찔러 죽이는 학살행위.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위안부 문제. 우리의 누님들, 여인들이 끌려가서 일본 군인들의 욕망의 노예가 되게 만드는 그런 죄, 죄. 모 신문에서는 천황을 찬양하는 데 있었고요.
731 부대라고 중국에 있습니다. 거기 가서 봤더니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뭘로 보입니까? 이게? 예? 생체 실험하는 부대입니다. 여기에 인간이 장기를 꺼내가지고 갖다 걸어놓은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배를 갈록하듯이 갈라가지고 여기에 갖다 걸어놓게 했던 이 기구를 볼 때 눈물이 납니다. 사냥개를 도구로 해서 고문을 시킵니다. 물을 뜯게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우리 독립투사들이 이렇게 해서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죽었습니다. 중국 내에 있는 겁니다. 우리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 까만 거 하나하나가 생체 실험할 때 그 죽었던 사람 이름이 다 있는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어갔습니다. 족쇄고입니다. 발에다가 이 쇠뭉치를 걸어놨습니다. 고문했던 형틀입니다. 물론 여러분도 대학에 출한 것이 바쁘고 힘들겠지만은 이 역사가 내 위치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누군가 이 나라를 지켜야 됩니다. 역사를 잊고 나 혼자만 살겠다는 것은 리더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세계 속의 리더가 되어야 될 뿐이기 때문에 역사를 이해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첫날 때 우리 서대문 형무소도 가보기도 하고 안중을 위하기 위해서는 남산에 한번 가보십시오. 안중기념관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되게 되고 여유가 좀 있다면 할빈이나 여순 감옥까지 한번 가보십시오. 차마 같이 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짝두로 우리 항일 투사들을 목을 자르는 장면입니다. 이런데도 어떻게 이 또래는 안 죽일 수 있습니까? 계속 그 놔두게 되면 저렇게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계속 살인자라고 우기면서 자기들은 정당하게 살인한 사람을 그야말로 사형제 했다고 하는데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우리는 다시 논리적 근거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관동도덕부 이 지방법원에서 그때 사진입니다. 안중근은 너무나 당당했습니다. 총을 쏘고 나서도 도망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서서가지고 꼬리야 우리야 꼬리야라는 그 만세 독립 만세를 부르고 외치면서 신문하는 검찰이 이렇게 묻습니다. 죽이고 나서 도망갈 생각이 없습니다. 왜 내가 도망가느냐. 당당히 나는 죽을 각오라고 했기 때문에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을 좀 더 보시죠. 이거는 마침 그때 찰스 모리어 기자가 공판 관람기를 썼던 내용입니다. 단순한 한국, 일본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이목이 처음부터 집중이 되고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던 겁니다. 그 뉴스에 나왔던 한 기사의 장면입니다. 우리가 왜 불법 재판인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909년 10월 26일 날 이토리움을 처단하고 난 후에 일본 정부는 굉장히 당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빨리 제2의 안중근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 가지고 빨리빨리 공판을 집회합니다. 2월 7일부터 5차례, 6차례 정도까지만 하게 됩니다. 죄명은 안중근은 살인, 우덕순, 조도순은 살인 예비, 유동환은 살인 방조, 통렬을 맡았던 분이죠. 이런 죄목을 했는데 안중근 의사가 법정에서 주장한 의의 성격은 아까도 잠깐 나와서 봤습니다만 바로 이겁니다. 내가 이또를 죽인 것은 한국 독립전쟁의 한 부분이요. 또 내가 일본 법정에 서게 된 것도 전쟁에 패배하여 포로가 된 때문이다. 나는 개인 자격으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요. 한국 의군 참모 중장인 자격으로 조국의 독립과 동양 평화를 위해서 행한 것이니 만국 공법에 의하여 처리하도록 하라. 당당히 그는 외쳤습니다. 전쟁 중에 살인은 아닙니다. 전쟁 중에서는 포로법에서 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법에서 살인법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지 않은 법이었습니다. 그렇게 정당하지 않는 법에 대해서 재판을 받는 것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살인이란, 사형이라는 것이 언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더 위대한 것은 그의 어머니 조마리 여사께서는 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한번 누가 읽어줄래요? 앞에 계신 분? 아, 오, 쏘리. 앞에 있는 분도 한번 읽어줄래요? 누구 한 사람을 좀 도와주세요. 제가 할까요? 그냥 그러면? 오케이. 내가 만약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주는 것을 불효라고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네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짓이다. 네가 나를 위해 이에 이런 적 땀만 먹지 말고 죽어라.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이다. 아마도 이 편지는 이 어미가 너에게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여기에 너의 수기를 지어보내니 이것을 입고 가거라. 어미는 현세에서 너와 재회하기를 기대치 않으니 다음 세상에는 반드시 선량한 천부의 아들이 되어 이 세상에 나오거라.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서 죽을 때 갖고 입고 하는 수의를 짓습니다. 그것을 똑같은 그런 내용이다만 음악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그 느낌을 한번 들어보시죠.
위대한 어머니 밑에 그 위대한 자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중근이 이토록을 처단하게 되자 각국에서는 찬사와 충격을 줬습니다. 특히 중국에서는 그 많은 수십의 인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히 맞서는 사람이 없었는데 안중근이 이렇게 나오게 되자 그때부터 중근에서도 항일운동이 제대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손문 원세계 등 여러 중국의 지도자들이 찬사에 찬사를 글을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뉴욕타임스는 입도 사살 찬사라는 글을 기사가 나오기도 합니다. 자, 이런 교육자라든지 이런 등등의 얘기는 생략하고 저는 우리가 마지막으로 뭘 어떻게 될지만 간단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안중근 의사가 3월 10일 날 동생 정동과 공군 그리고 빌리엄 신분에게 법정에서 형무소에서 유언을 남깁니다. 어머니가 지어주신 한복을 고이 갈아입고 여순 감옥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동포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내가 죽은 뒤에 나의 뼈를 할빈 공원 곁에 묻어두었다가 우리 국권이 회복되거든 고국으로 반장해다오. 나는 천국에 가서도 또한 마땅히 우리나라의 회복을 위해 힘쓸 것이다. 너희들은 돌아가서 동포들에게 각각 모두 나라의 책임을 지고 국민된 의무를 다하여 마음을 같이하고 힘을 합하여 공로를 세우고 업을 이루도록 일러다오. 대한 독립의 소리가 천국에 들려오면 나는 마땅히 춤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지금 국민된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학생으로서 공부를 다하고 있는지, 특히 이 대목은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의 국권이 회복되거든 고국으로 반작해달라고 했는데, 시체를 옮겨달라고 했는데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아직도 그 역사적 책임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 덕분에 우리가 국권을 회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안중근 의사가 돌아가신 사형자입니다. 여기서 교수형이 채워지게 되면 이 밑에 툭 떨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통에 담습니다. 그래서 그 뒤편에 있는 공동묘지에 죄수들을 시켜가지고 갖다 묻습니다. 이 모습들이 공동묘지, 중국 공동묘지 모습입니다. 지난해 10월 달에 공동묘지를 가봤습니다. 이 어딘가에 우리 안중근에서 묻혀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가봤습니다. 그런데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딘지 알 수가 없습니다. 기록도 없습니다. 함부로 남은 나라이기 때문에 공동묘지를 다 파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또 다른 썰에 의하면은 이 공동묘지를 묻은 게 아니라 안중근 의사를 사형 집행을 해서 그 시신을 일본으로 데려가서 일본 어딘가를 처리했을 것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바로 안중근 의사를 사형했을 때 일본에서 병원선, 위생선이 와가지고 움직였다는 그런 기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든 확인되지 않고 있고 모든 기록을 전부 다 일본은 지금 감추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감추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 김구 선생은 지금의 효창공원 자리, 그 당시 문여세자가 묻혔던 자리에 윤봉길, 백정기, 이봉창 의사 유해를 모셔와서 여기 안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묘는 지금 허묘입니다. 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없습니다. 언젠가 모셔오겠다는 생각을 한 지가 벌써 10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기는 안중근 의사가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또 우리에게 고합니다. 내가 한국 독립을 회복하고 동양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3년 동안 해외에서 풍찬 노숙하다가 마침내 그 목적을 도달하지 못하고 이곳에서 죽느니 우리들 2천만 형제 자매는 각각 스스로 분발하여 학문을 힘쓰고 실업을 진행하며 나의 끼친 뜻을 이어 자유 독립을 회복하여 하면 죽는 자 유언이 없겠노라. 학문에 힘써라. 지금 여러분은 학문이 있을 때입니다. 공부하세요. 공부를 해서 실력을 키워야지 우리나라가 또다시 일본을 넘어가지 않고 지금 또 일본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중국에 또 넘어갈 수 있습니다. 실업, 산업의 힘사람입니다.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자유 독립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안중근 의사의 유물들을 우리가 빨리 정리해야 되는데 이것조차 우리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요선 감옥입니다. 안중근 의사가 요 방에서 마지막에까지 계셨습니다. 그 가방으로, 그 방을 가봤더니 바로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골방 안에는 이렇게 돼 아주 엄산한 분위기입니다. 요 책상, 조그만 책상에서 안중근 의사는 글을 남겼습니다. 이런 글들. 동양평화라는 이런 등등이 있는데요. 약 200여 점을 쓴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이 중에 확인된 것은 58점이고 26점은 보문이 추정됐는데 우리가 돌아온 것은 그렇게 없습니다. 이 글자는 너무 어려우니까 생략하고요. 국가의 안위를 걱정하고 불태운다. 그 다음에 위국 헌신 군인 본분. 나라를 위해 몸바치는 군인이 본분이다. 이 글은 마지막에 안중근 의사가 쓰신 글입니다. 옥중에서. 어떤 글이냐. 일본에 가게 되면 대림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이 절에 가게 되면 이 바로 이것이 있습니다. 위국 헌신 군인 본분이라는 이 비석이 있습니다. 이거 누가 만들었냐. 안중근을 그 헌병, 치바 도시지라는 헌병이 안중근을 처음에는 자기 저 이또리군을 쳐다봤기 때문에 분노했습니다만 옆에서 보니까 너무나도 위대한 분이고 사상가이고 존경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은 대대 안중근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 뭘 할 것인지 고민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글을 받기로 합니다. 붓글씨를 받기로 합니다.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순간 마지막 한 5분 전쯤에서 안중근 의사는 붓글씨를 쓴 것이 바로 이 글씨입니다. 위국 헌신하는 게 있죠. 치바에게 마지막 글을 남겨줍니다. 왜? 당신이 나에게 글을 받고 싶어 했는데 내가 못해서 약속을 지켜서 못 지켜서 미안하다. 지금 마지막 써주고 한다. 이런 심정으로 안중근 의사는 붓글씨를 써준 겁니다. 자기가 죽으러 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당당하고 담담하게 그 헌병을 위해서, 일본인을 위해서 글을 써줬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하루라도 글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도는다. 이런 것은 우리가 계속 가슴에 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안중근에게서 배워야 될 것이 뭐냐면 추구하는 가치는 안중근과 이또호흡을 대비해 본다면 이또호흡은 승리를 추구했다면 안중근은 평화 이익을 독식하지 않고 나누고 그 다음에 공동체에 대해서는 공헌과 희생과 봉사 나만이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그 다음에 언행이 일치하고 생명과 존중하는 그런 것이 안중근 의사에게 배울 수 있는 리더십인 것 같습니다. 내 하나 뭘 해보겠다. 이것은 리더십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리더가 되겠다는 생각하고 있으면 망상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또다시 우리나라의 이또리 같은 사람이 나오게 되고 또
또다시 이 사회에 그런 혼란을 낳게 되고 우리 사회를 양극화시키고 비리끼린 부익부로 이끌어갈 겁니다. 중동고 여러분께서는 부디 개인의 성취보다도 그것을 더 뛰어넘어가지고 성숙해가지고 세계를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안중을 종교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고 종교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후손된 보답이고 도리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것은 단순히 이토리분을 죽인 것이 아니라 평화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도 던지고 안중원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미안하다고 했고 자기는 사과를 했죠. 그러나 평화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같이 이야기를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소감문화 각오는 생략하고요. 아무쪼록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동고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세계 속의 중동고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리더십을 제대로 좀 발휘하고 이 공동체에 대한 생각을 갖기를 바랍니다. 제 얘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